안녕하십니까. 공급을하다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막기다에서 새롭게 출시한 충전식 무선 콘크리트 절단기를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는데요. 말 그대로 배터리를 장착해서 이 무겁고 강한 다이아몬드 14인치 날을 장착을 시켜서 회전을 하면서 석재나 콘크리트를 자를 수 있는 기계라고 하거든요. 진짜 충전 공구의 기술과 발전이 어디까지 될지 굉장히 의문을 들게 하는 기계고요. 우선 시작에 앞서서 이런 콘크리트 절단기 단기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실 때 벽면을 파괴한마로 바로 깨부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크다 보니 이런 콘크리트 절단기로 벽면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렇게 쭉 십자로 혹은 가로로 세로로 길게 자른 다음에 파괴한마로 깨부술 때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경계석이나 콘크리트 석재를 절단할 때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러한 작업들이 정말로 부하도 많이 받고 많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휘발유와 엔진 오일을 넣어서 사용하는 엔진 커터기로 대부분 사용을 하세요. 근데 지금 막기다에서 이렇게 최초로 배터리를 장착해서 14인치 다이아몬드 날을 꽂아서 석재나 콘크리트를 자를 수 있는 기계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궁금하고 빨리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모델은 CE001G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40V 전압을 가진 배터리 두 개를 장착함으로써 80V 전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쪽에 지금 40V 배터리를 하나 꽂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일단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기본 다이아몬드 14인치 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기계에 장착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의 규격은 14인치, 지름이 355mm까지의 날이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착할 수 있는 날의 최대 두께는 5mm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하를 많이 받는 제품이다 보니까 브러시리스 모터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품은 이제 세트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배터리 두 개와 충전기가 포함이 될 것이고 베어툴로 구매를 하게 되시면 배터리와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 14인치 다이아몬드 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혹시나 내경이 맞지 않을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링 가락지가 사이즈별로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날을 풀고 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패너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한글 사용 설명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습식으로 물을 공급시키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기계 뒤쪽에 이렇게 호스를 삽입할 수 있는 니플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를 끼울 수 있는 원터치 카플러도 들어있는데 호스는 따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스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는 현장에 맞게끔 길이라던가 굵기를 선택하셔서 요 원터치 니플에 장착하셔서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 요 레버를 돌리시면은 물이 요렇게 공급이 돼서 날에 돌아갈 때 공급을 시켜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계 자체에 최대 RPM이 5000RPM이 넘어가 있습니다. 5350RPM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5000RPM이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시는 고속 절단기의 스펙과 거의 맞먹는 거거든요. 지금 일반 14인치 절단석을 장착하셔서 철이라는 모재도 자를 수 있게끔 가능한 스펙이고요. 이제 최대 절단 깊이는 12.7cm까지의 깊이로 절단을 할 수가 있고요. 무게는 지금 12kg 정도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40V 배터리와 충전기가 있으신 분들은 베어툴만 구매하면 되시는데 베어툴 기준 지금 100만원 초반대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2개 충전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100만원 중후반 선에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제 바로 제가 이 지금 다이아몬드 날을 장착을 시켜서 돌도 잘라보고 바닥도 한번 절단하면서 어느 정도로 잘리는지 잘릴 때 그런 느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날을 먼저 장착해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날이 회전하는 방향이 돌아가면서 무언가를 자르는 기계에는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회전하는 방향으로 볼트나 너트를 돌려야 풀린다. 그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를 일단은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자, 이 회전하는 방향이랑 요 위에 기계가 회전하는 방향을 일치시킨 다음에 이렇게 꼽아주면 되는데 지금 안에 보시면 이렇게
헐겁습니다. 이럴 경우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가락지를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가락지를 이제 끼워야 되는데 여기 날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신 다음에 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안에다가 꼽아 놓으신 다음에 꼽으셔도 되고, 장착을 하신 다음에 덮개를 덮고 다시 마지막 볼트를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장착이 되고요. 처음에 3에 들어있었던 스패너로 마지막에 꽉 조아주셔야 되는데, 여기 기계 지금 뒤쪽에 보시면 이 날이 돌아가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요 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끝까지 조으셔야지 날이 안 돌아가고 꽉 잠기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스패너로 돌리다 보면 그냥 이렇게 계속 날이랑 같이 돌아가는데, 이때 뒤에 아까 전에 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이렇게 탁 걸리게 돼서 날이 더 이상 돌지 않고 꽉 조을 수가 있거든요. 끝까지 야무지게 꽉 조아주신 다음에 날이 제대로 장착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사용할 준비는 완료되었고, 여기서 바로 배터리를 장착하고 뒤쪽에 물이 공급되도록 호스를 꼽은 다음에 바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호스를 장착을 했고요. 여기서 지금 레버를 물이 나오는 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날 쪽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물이 공급되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 다이아몬드로 석재를 자르거나 뚫는 행위를 할 때 굉장히 열이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면서 작업을 해야지 절삭력도 좋아지고 날의 수명도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물이 제대로 공급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손잡이 부분에 안전 이중 장치가 있기 때문에 누르신 다음에 트리거를 당깁니다. 자, 보시면 전자식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게 느껴지시죠? 저절로 날을 잡아줘서 멈춰주게 하는. 그리고 지금 어두운 곳에서 작업하실 때는 뒤쪽에 라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기계를 기준으로 이쪽에서 라이트가 나오게 되고, 요거는 이제 어두운 환경에서 내가 자르려는 모재를 정확하게 볼 때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일단은 준비가 완료되었으니까 제가 직접 한번 잘라볼게요. 이제 제가 일단 이 지금 콘크리트 경계석을 먼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콘크리트 절단기로 벽면 작업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계석도 자르는 거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한번 잘라 보면서 어떻게 잘리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와, 이야, 이거는 진짜 뭐 경계석을 그라인더로는 많이 잘라봤었는데 진짜 천지차입니다. 와, 순식간에 뭔가 못 자르듯이 쑥 잘라버렸는데요. 대충 느낌 오시죠? 어떤 기계라는 게. 제가 조금만 더 잘라보겠습니다. 와, 이거 자르실 때 중요한 사항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리거를 당기자마자 바로 모재에 갖다 대시면 안 돼요. 항상 트리거를 당겨서 최대 RPM에 도달한 다음에 한 2초 정도 있다가 서서히 모재에 갖다 대셔야 돼요. 자, 갑니다. 1, 2, 오케이. 야, 이번에는 제가 앞에서 한번 잘라보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잘라봤는데 앞에 잘랐던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르게 잘 잘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경계석을 잘라봤는데 너무 쉽고 빠르게 무를 절단하는 것 마냥 쉽게 잘 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스펙을 말씀드렸을 때 최대 자를 수 있는 절단 깊이가 12.7cm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절단한 이 경계석의 깊이를 보시면 거의 딱 12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12.7cm 이하의 두께에서는 원샷으로 절단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치지 않고 바닥을 보통 이런 기계로 자르는 작업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시멘 바닥을 한번 절단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바닥도 계속 절단을 하면서 와봤어요. 근데 힘이 부딪힌다던가 뭔가 못 이겨낸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었고요. 잘 잘리면서 내가 서서히 당기는 대로 잘 따라와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계를 가지고 금방 보신 것처럼 이렇게 경계석이나 석재를 자르는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바닥을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충분히 14인치 날로 바닥을 절단하시면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뼈떨이 완충된 걸로 경계석을 자르던 바닥을 자르면서 오건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40볼트에 5.0A를 두 개 다 완충된 걸 장착했을 때 기준에 가로가 5cm, 세로가 30cm 긴 시멘트를 절단할 경우에 18컷까지 절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바닥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7.5cm에서 한 8cm 정도의 깊이로 내가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자르면서 갔을 때 갈 수 있는 길이는 6m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끼다에서 40볼트에 8.0A까지 출시가 됨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로 5cm에 세로 30cm의 석재는 30컷까지 절단을 가능할 수 있게 되었고요. 8.0A를 장착했을 때 기준. 그리고 도로를 만약에 절단하면서 가는 거리는 깊이 8cm로 지금 10m까지 절단을 할 수 있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주 용도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날을 장착해서 석재를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기계이지만 이 내경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 절단기 전용 절단석을 꽂아서 철이라는 모재를 자를 수도 있거든요. RPM이 지금 5000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절단석으로 날을 교체해서 각감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절단석으로 철을 자르실 때는 물이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지금 물을 공급해주던 호스에 원터치 카플러를 분리해주십니다. 이제 레버는 잠그시고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요. 항상 날 쪽에 손이 가야 될 때는 늘 강조드리지만 배터리는 분리하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나 배터리가 꽂힌 상태에서 날을 교체하시다가 날이 돌아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날을 교체하실 때는 배터리를 분리하셔야 된다. 너무 중요하고요. 똑같이 풀기 위해서는 이 지금 뒤쪽에 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스패너를 꼽아서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풀립니다. 항상 푸는 방향은 날이 회전하는 방향이다. 이거는 머리에 넣어두시면 어떤 회전하는 기계를 마주하시더라도 날을 풀고 쪼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이렇게 빼서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서는 날이 유격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딱 장착이 됐고, 자, 이번에는 철이라는 모재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최대 RPM에 도달한 다음에 잘라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날도 큰데다가 기계 무게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누르려고 하지 않고 이 기계를 그냥 놓는 힘만으로도 너무 쉽고 빠르게 잘 잘렸고요. 금방 철을 잘라보니까 대형 충전 그라인더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한 번만 더 잘라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최대 RPM에 도달하면 그때 지그시 자, 이렇게 제가 각간도 한번 잘라봤는데요. 물론 고속 절단기만큼 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계를 직접 들고 밑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고속 절단기처럼 편하진 않지만 이렇게 충전으로 석재도 자르고 그리고 날만 바꿔 끼우게 된다면 이렇게 철재도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진짜 현장에서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마끼다에서 새롭게 출시한 80볼트 무선 석재 커팅기, 콘크리트 절단기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대충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제가 경계석도 잘라보고 그리고 바닥도 자르면서 쭉 한번 와보고 그리고 날을 교체해서 철재라는 모재까지 잘라봤는데 무선으로 이마만큼의 부하를 많이 받고 힘을 많이 필요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엔진 커터기도 여러 번 사용을 해 봤었는데요. 일단 엔진 커터기
스타터기랑 비교를 했을 때 진동이 정말 적었어요. 이 지금 막기다에서도 내세우는 게 지금 뒤쪽이랑 앞쪽에서 오는 진동이 1.5에서 2m/s 정도밖에 오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을 내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진동이 적었는 부분, 그리고 소음도 정말 엔진에 비하면 훨씬 적었고, 그리고 배기가스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부분도 너무 괜찮았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엔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작업을 하시거나 작업해야 될 양이 많다 보면 이제 휘발유랑 엔진 오일을 가득 채워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배터리로 사용하는 제품보다는 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엔진보다 조금은 부족한 게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무선으로 14인치 다이아몬드 날을 장착해서 자를 수 있는 석재용 절단기, 콘크리트 절단기가 거의 최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하면서 좀 느꼈던 점은, 이 제품은 보통 임대를 많이 하세요. 빌려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빌려가서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힘드신 부분이 시동을 걸기를 힘들어 하세요. 아무래도 이 엔진 커터기 같은 경우는 실린더도 크고 똑같이 이렇게 액셀레다를 당기는 행위가 엔진톱이나 예초기처럼 그렇게 부드럽거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엔진 커터기 같은 경우는 이 당기는 게 너무 뻑뻑하기 때문에 에어를 빼주는 레버도 있고요. 그리고 시동 거는 게 쉽지 않아서 다시 들고 와서 또 시동을 걸어가고 이런 번거로움이 많았는데, 그런 거에 비한다면 정말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문득 들었는 생각이, 소방서에서도 하나씩 있으시면 정말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 게, 보통 소방서에서 이렇게 휘발유를 넣어서 엔진 커터기로 사고가 난 차 안에 위험한 환자나 운전자를 구해낼 때 차문이 안 열릴 경우에 엔진 커터기로 시동을 걸어서 절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고 현장에서 막상 시동이 잘 안 걸려버리면 정말 그 다급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막기다 충전 커팅기로는 배터리만 장착한 상태에서 바로 절단을 해버리면 차 프레임이라든가 문짝을 충분히 절단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충전 공구 시장의 발전이 이만큼 왔다는 것에 다시 한번 더 놀라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진짜 사용하면서, 혹시나 이제 엔진 커터기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뭔가 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그리고 임대 내시는 분들이 맨날 임대를 내는데 잘 사용을 못해서 가지고 오셔서 다시 또 이야기해주고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배터리만 꽂고 바로 작동시키면 작동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작동 방법이 단순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방수 등급이 거의 최고 등급이라서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비를 맞더라도 충분히 작동이 되는 방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험한 현장에서 만약에 물기가 있건 아니면은 이 돌을 자르면서 물과 돌가루가 튀어서 달라붙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타입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막기다 80V 석재형 콘크리트 절단기를 한번 보여봐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도 또 이렇게 정말 괜찮은 제품들이 나온다면 많이 또 소개를 시켜봐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